차 살 때 저 그거를 생각을 안 했어요. 뭐 올라봤자 얼마 오르겠어. 1, 2만 원 오르겠지. 아니거든요. 1, 2식이거든요. 한 달에. 30살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는 10년이나 한 자동차를 탄 어머니 차를 바꿔드리는 거였어요. 드디어 그날이 왔고 전기차를 타보고 싶다고 하셔서 2023년 세계 올해의 자동차 수상을 한 아이오닉 6를 사드렸어요. 오늘 영상은 저처럼 초보자 분들을 위한 차 구매 왕꿀팁을 전문가인 제 친구 모셔서 인터뷰해봤고요. 아이오닉 6 직접 타본 후기도 알려드릴게요. 이건 좀 뜯는 맛. 차를 처음 구매하잖아요. 어떻게 사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야. 왜냐면 구매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. 많으니까. 혹시 그 차를 구매하는 방법이 몇 가지 정도 있어요?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할부 구매, 일시불 구매, 그리고 장기 렌트, 그리고 리스.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. 솔직히 차량을 산다라고 하면은 1순위가 할부 대출. 근데 요즘 금리도 조금 오르다 보니까 지난주인가에 신용등급 괜찮으신 분이 출산 할부를 진행했어요. 근데 5.9% 나왔어요. 5.9% 내고도 나는 10년 이상 탈 거다라고 하면은 내 소유로 만드는 게 좋은데 네.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네.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나의 재산세가 얼만지 나의 소득이 얼만지 나의 건강보험료가 얼만지 그리고 내가 자동차를 샀을 때 자동차 보험료가 얼만지 그거를 다 조회를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좋겠어요. 나도 차를 살 때 그냥 차 가격만 생각을 하고 이 차 가격을 내가 낼 수 있을까? 이것만 고민을 했어. 맞아. 나도 차를 사면 재산세가 붙으니까 건강보험료가 오르잖아요. 맞아요. 그거는 알고 있었어. 원래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차 살 때 저 그거를 생각을 안 했어요. 뭐 올라봤자 얼마 오르겠어. 1, 2만 원 오르겠지. 아니거든요. 1, 2식이거든요. 한 달에. 그러면은 그렇게 다 고민을 했어요. 각각의 좀 장단점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장기 렌트가 제일 좋고요. 네. 제일 추천한다? 제일 추천하는 거. 왜요? 번거롭지 않아요. 자동차 보험도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별명이 범퍼카예요. 여러분 범퍼카. 왜요? 그래서 초보분들한테 가장 추천드려요.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고 첫 차는 절대 사지 마세요. 왜냐하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감가도 그만큼 많이 되거든요. 리스는 내 차인가요? 리스도 캐피탈사 명의 차입니다. 그래서 리스도 동일하게 자동차세라든지 개인적인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데 대신 일반 번호판인 대신에 이제 네. 자동차 보험을 내 걸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제 친구가 리스로 차를 구매를 했어요. 근데 나는 렌탈을 할 걸 후회한다라고 하더라고요. 실제로 저도 그랬거든요. 저 아니었나요? 외제차도 그러면은 네. 렌탈로 사면 좋나요? 외제차는 그냥 일반 국산차보다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렌트로 들어가도 보험료가 비싼 건 사실이에요. 대신 차종마다 그달 특가 프로모션 차종에 따라서 렌트랑 리스랑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 다 수입차 타시면 번호판 때문에 리스 선택을 거의 대부분 다 하시더라고요. 장기 렌탈의 단점은 번호판밖에 없는 거예요? 그쵸. 하허호 임대 번호판. 그럼 또 단점이 뭐 있어요? 저는 하허호도 단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. 근데 네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포르쉐 허번호판이 진짜 찐부자다. 다만 솔직히 나는 기본금만 받고 내가 카드로 쓰는 것도 별로 없고 나는 환급을 계속 꾸준히 받고 있고 내 명의로 돼 있는 이런 재산이 없다 하면은 솔직히 구매해도 손해는 아닐 수도 있어요. 올라가는 세금이라든지 내야 네. 되는 그런 없으니까 내가 차량을 구매했을 때 8년 이상을 타야지 손해가 아니래요. 8년 이상을 탔을 때요? 8년 이상을 탔을 때. 네. 근데 지금 대부분 20대, 30대, 40대 분들은 3년째 전화 많이 와요. 바꾸고 싶다? 차 바꾸고 싶은데.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처음에 신차를 뽑을 때는 너무 새 차고 너무 내 정말 사랑하는 나의 차고 나는 너랑 평생 할 거야, 10년 탈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1년에 한 번씩, 6개월에 한 번씩 신모델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3년째 가장 많이 연락을 주세요. 근데 만약에 장기 렌탈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.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? 그냥 렌터카 회사 전화해서 사고 났습니다 하면은 와주시는데 네. 그 재고객 중에서 GV70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. 빗길에서 운전하시다가 이게 반이 날라갔어요. 근데 30만 원 받고 수리를 해주더라고요. 근데 그럼 너무 손해 아니야?
그래서 여러분 운전 미숙하시고 초보분들 제발 장기렌트 쓰세요. 그럼 월 나비뱁도 안 바뀌어요? 절대 올라가지 않고 절대? 다만 사고가 많이 났을 때는 내가 4년 만기 시에 아 나는 재연장해야지 재계약해야지 그게 거절날 순 있어요. 저는 그래서 다 써봤지만 장기렌트가 가장 좋고 이 차량이 끝나면 또 장기렌트 할 거예요. 저희 혹시 저희 구독자님이 유미씨한테 뭔가를 하신다 라고 했었을 때 좀 잘해주실 수 있나요? 일단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니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금리 다 오픈해서 안내해드릴 거고요. 또 렌트도 원하시면 궁금하신 부분 다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6년차 지금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 고객님들도 꽤 계십니다. 엄청 많잖아요. 엄청. 그죠? 솔직히 뭔가 비싸게 많이 남겨먹거나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차량 정말 구매 필요하신 분들 구매 안 하셔도 되시니까 상담만 받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좋아요. 그러면 제가 여기 이렇게 남겨놓을 테니까 뭐 차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물어봐도 되죠? 그럼요. 물어보셔도 돼요.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진짜 차 알못이고 그러니까 차 사는 거에 진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.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친구기 때문에 더 친구처럼 얘기해준 것도 있겠지만 원래 이런 거 좀 설명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셔도 좀 이렇게 다 친절히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대신 상담할 때는 차대보험 가입자시냐 그리고 연소득이 어떻게 되시냐 혹시 재산세 납부하시는 거 있냐 이런 거 저는 솔직히 조금 다 물어보고 네, 그 상품을 추천해드리기 때문에 네,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가 물어볼 수 있어요. 차 구매할 때 이것만 유의하세요.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카탈로그를 보게 되면은 너무 이제 현란한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. 다 그렇게 약간 광고성을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. 근데 여러분 필요한 건 내비랑 안전사양인 드라이브 아이즈 그러니까 안전센서 그 정도만 정말 있으면 되고요. 나머지는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 차도 아닌 거에 헛돈 요즘에 나온 현대차는 신기하게 그냥 하이패스가 이렇게 여기 그냥 똑 하면 되더라고요. 이 기능은 이게 아마 스마트 크루징 기능일 거예요. 주행 속도가 보이고 그리고 앞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길이 그냥 내 눈높이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되게 편했어요. 자율주행이 진짜 잘 먹히더라고요. 그래서 막히는 길에서 진짜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꼈고요. 그리고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제가 서울을 한번 갔다 왔는데 원래 85%에서 지금 76%거든요? 진짜 한 10%에서 15% 정도밖에 안 줄은 것 같은데요? 이 고기가 이제 거의 자율주행 버튼이고 여기는 노래 트는 부분 아이오닉은 창문을 열고 닫는 게 여기 있더라고요. 이것도 너무 신기했고 손잡이는 이렇게 있는 형식이고 뒷좌석도 진짜 넓어요. 그리고 머리 위에도 제가 170이거든요? 이게 막 답답하다는 느낌은 따로 안 들어요. 그럼 여러분들도 현명하게